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3분 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짓기 위해 크고 튼튼한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탄탄한 반석이 건물의 기초가 되었을 때 그 건물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돌의 원어적인 뜻은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생기가 흘러넘치는 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주 튼튼하고 잘 다듬어져서 반듯하고 부활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십니다. 건축을 할 때에 모퉁이에 있는 머리돌은 기준이 됩니다. 잘 다듬어진 돌을 각 모서리, 모퉁이에 두고 그 돌을 기준으로 삼아 돌을 쌓죠. 만약 머리돌이 빗둘게 깎이거나 잘못 놓이게 되면 그 건축물은 균형이 안 맞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믿음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좌우지우지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에는 그 돌 위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주가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갇힌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반듯하고 잘 다듬어지고 부활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참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호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께 기대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이시고 우리의 기준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전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